오늘 제가 네. 그럼 천기를 하나 누설을 네. 할게요. 천기 누설! 천기를 지금부터 단독입니다. 5천 돌파기. 단독입니다. 네. 저는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네. 아, 민병선으로 보이네. 그리고 그렇죠. 저희 참모들 중에서도 저를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 조금 빠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이재명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이냐. 저는 당대표를 연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 당대표 연임론을 제가 처음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서 제일 처음 제기를 하는 이야. 것이고요. 당대표 연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저분 또 선거 다시 안 끝나고 크게 치시네.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분의 속마음에 이게 있어요. 이분의 속마음에.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재명은 당대표를 맡아서 대선까지 당을 개혁하고 끌고 가고 이 승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당대표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 당대표를 갑자기 정청래가 받건 누가 받건 탄핵할까요? 아, 그 당대표는 네. 그 임종석 씨가 하신다는. 그러니까 임종석이 출마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임종석이 출마해서 당대표 했다고 쳐봅시다. 어? 탄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진짜 탄핵을 할 사람, 민주당 내에 당대표가 될 만한 출사표를 이미 사실 던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할까요? 그러면 우리 당원들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 질문은 좀 네.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아,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민병선 후보, 네. 후보님이 아니죠. 이제 짧게. 예, 민병선 네. 선수님께서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예,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다고 보는데 총선 이후에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해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계 개편의 중심에 조국 혁신당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너무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또 비난을 받을런지 모르겠는데 예. 자, 이동영 작가가 측면승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이 30%를 받으면 15석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걸 김민석 의원이 이제 왜 호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이하로 내리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서 조국 신당, 조국 대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네. 요청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도영 작가가 한 얘기는 뭐냐. 15석이 될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 5개를 꿔줘서 교육단체를 만들자.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김대중 그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꿔준 적 있어요. 이건 뭐 DJP 연합 때 뭐 예.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예. 야, 이게 기가 막힌 소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선거도 안 끝났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단히 웃기는 분들이라는 게 선거제 문제 얘기할 때 병립형 주장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병립표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냐. 이동영 작가 그랬잖아. 병립형 주장해야 되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꼭 가야 된다. 과반이 위험하다며. 그 연동형으로 가갖고 그나마 200석이 됐긴 됐는데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자,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예. 왜 5석을 꿔서 조국 혁신당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아이디어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것도 이재명의 스피커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스피커 갈아탔나? 그런가? 이거 상당히 기가 막힌 얘기고 위험한 얘기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보세기는 했는데 네. 그러면서 전국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의원들 특히 친문계 의원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이동할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조짐이 보였고 총선 네. 과정에서 아예 아무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보란듯이 갔잖아요. 그렇죠. 저 비례대표 받고. 예. 이게 그러면은 과연 이 민주 진영의 승리가 어떻게 이어진 것이냐. 물론 민심에 의해서 당심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 이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좀 다시 되짚어보고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지난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재명 당대표가 감옥에 갇힐 뻔했고요. 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죠. 예. 그리고 목숨 걸고 단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암살 시도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두 번을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네. 단식으로 진짜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네. 단식으로 한번 죽을 뻔했고요. 살해될 뻔한 두 번의 목숨을 걸고 얻은 승리입니다. 네.
이 승리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뭐 그 나중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화두를 던지셔서 이 탄핵을 할 수 있는 민주 진영의 대표 누구냐? 국민들에게 물어가면서 당원들에게 물어가면서 탄핵 국면으로 바로 전환하고 그리고 바로 탄핵을 진두지휘하면서 당대표 연임까지 이끌어가야만 그래야지만 국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시대의 숙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고 야 그래 원칙대로 연임 같은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옆에서 또 지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문재인 2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림력이 강해야 돼요. 자기 당 지도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탄핵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국이고 이걸 네. 밀고 나가야 되는 지도부예요. 네.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끊는 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부. 당연히 네. 그림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어떤 협상력. 특히 민주진보진영 내 야당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걸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부. 그러니까. 네. 여기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지도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친명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인물이 있는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어요. 인물론도 맞고요. 유일하게 지금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당 외에서 송영길 대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잠깐 소나무당의 대변인 권윤지 후보를 잠깐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당의 네,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계속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총정리하고 네. 싶다. 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던 1번 네. 특징이 네. 이재명은 승리했다 이거였어요. 어떻게 이재명은 승리했다가 아니고요. 네. 이재명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다. 네. 저는 그렇게 이번 총선 이퀄 이재명의 완벽한 승리라고 정리하고 네.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첫 번째 윤석열에 대한 완벽한 견제에 성공하는 거죠. 네. 지금 뭐 200석 얘기가 나오고 200석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판세는 결정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00석이 혹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야당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비례연합 국민의힘의 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을 빼고 그 사람들의 뭐 총합이 100에 못 미치건 안 미치건 간에 상당한 견제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크게 봐서는 그렇고요. 작게 봐서는 이재명이 완벽하게 당내 반대파들을 제압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정말 굵직한 이름들이 나오죠. 뭐 이낙연, 홍영표, 윤영찬, 전해철, 뭐 박용진, 조웅천 진짜 이 기라성 같은 반대파들 전부 다 제거한 거잖아요. 예. 역대 어떤 당대표도 이렇게 자기 반대파를 완벽하게 숙청한 사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한국 정치사에서 자기의 어떤 그 소신대로 자기의 어떤 구상대로 자기 당을 이렇게 만들어낸 인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완벽한 당 밖의 견제와 당내의 견제를 동시에 이뤄냈고 그러면서 이 이뤄내는 과정에서 조국이라는 아주 뜨거운 핫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조국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확 열어졌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보통의 정치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견제하려고만 했을 거예요. 근데 뛰는 공간은 확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조국이 확 뜬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적절히 몰빵론과 이런 것들을 우군과 아군론 이런 것들 하면서 적절히 견제를 해주면서 이런 전술을 쓰는 거 보고 아 이재명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행정가였는데 경기도지사 어떤 성남시장 하면서 행정가였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한 이제 그 고지에 올랐다 굉장한 수준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민명선 후보님이 네. 한번 아픔을 겪고 나시더니 네, 네. 정치인이 되셨어요.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빠른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뭐 경비어 천명 아닌가. 네. 이 정도면은 네. 세종대왕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만한. 아니, 현재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빨아주실 때 동시적 네. 속자 4,100명 돌파. 아이고, 예.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4,100명 돌파했으니까
돌파 기념 슈퍼챗이라도 좀. 네. 굽신굽신. 네. 아니, 아니, 돌파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아, 예. 거기다 슈퍼챗까지? 근데 거기에다 제가 약간의. 4,100원이라도. 반론을 제기할게요. 아직도 이재명이. 4,400 돌파! 5,000 돌파가 봅시다! 정신없어요. 예. 정신없어요. 예. 시청률 예. 오로지. 말씀하십시오. 예. 아직도 이재명이 예쁘진 않습니다, 저는.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 저한테. 아직도 아직 정치인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사람은 솔직히 해야 되니까. 아직 예. 예쁘진 않은데, 객관적인 사실이 그래요. 예. 객관적으로 저희가 얻을 결과물, 오늘 이제 끝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객관적인 결과물로 봤을 때, 이재명을 정말 깔래야 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심지어 공천에서 까인 저조차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까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육참 골단이다. 어? 민병선이란 살을 내주고 추미애라고 하는 뼈를 얻었다. 이런 네. 평가를 하셨어요. 네. 아, 본인이? 네, 본인이. 본인이. 네. 예. 그러니까 민망하죠, 이제. 자기 측근들을 예. 내주고 예. 반대파를 숙청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까지 견제하는 예. 이게 참 대단한 인내심과 대단한 참을성과 대단한 지략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예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수윤이 감사합니다.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 구름똥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씀드리기가 예. 좀 그렇지만은 예. 퍼펙트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퍼펙트 게임이죠. 예. 야구에서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고 맞습니다. 승리하는 경기를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예. 정치에서 퍼펙트 게임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200석이 넘어간다라면. 네, 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노인트 노른 정도로 하세요. 아, 퍼펙트 네. 게임이에요, 200석은. 아, 200석이 넘으면? 네, 세계 정치 사상 있었던 적이 없고, 우리 헌정사상 그렇죠. 처음 있는 일인 거죠. 네, 네. 그것도 야당이 200석을 돌파해서 네. 탄핵을 시킨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윤석열 심판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다, 뭐 이렇게 평가들 많이 하는데, 이건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정도라면. 이거는 정권 탄핵, 사실상 탄핵 국민 투표를 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민이 탄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200석이 지금 딱 기준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뭐 한동훈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은 기준선이 됐던 건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선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석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200석을 원해 200석 해줄 테니 탄핵해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헌해라 이거 아니죠. 뭐 무슨 퇴진해라 이거 아닙니다. 200석 내줄 테니까 국회 개헌 딱 하자마자 탄핵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하라고 국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긴거리 특검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대통령 탄핵하고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아, 이 정권을 끝내라, 조금. 네. 이 민심이 저는 명백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민심을 만약에 받들지 못하면은, 야권에, 좀 민주당이 오히려, 이게 진짜, 엄청난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180석을 넘게 가져가고도, 개혁의 실패를 하고 정권을 뺏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좀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니네 정권도 주고 국회도 다 줬는데 예. 도대체 뭘 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어? 야, 180석이 모자라, 니들? 예. 야, 그럼 200개 해봐. 200 해줄게. 근데. 이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200을 했는데도 못했다. 네.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기왕 명비어 청가를 한 김에 뭐 조금 더 가보시죠. 예, 제가 가보시죠. 뭐, 다음 공천은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가기 전에 잠깐만요. YJ님, 네. 마카롱 영어님, 마카롱 영어님은 여러분 동족 5,000명을 향해 꼬리 물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규성님, 정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19꼬도 심었습니다 해주셨고요. 강물민경님. 그리고 각성시민님, 성수영, 최평형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팥죽은 내 인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시은님도 세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녁 대승을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구름똥님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 3,200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더 해주십시오. 3,200표 중에서 200석에서 290,
209석 사이가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2등이 210석에서 219석,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흥미진진합니다. 예, 네, 계속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뭐 기왕 명비어천가를 하는 김에 근데 방법론 쪽으로도 참 대단한 방법론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믿고 간 거예요. 보통의 정치인들이 자기가 당대표 해서 성과 내야 되고 제1당이 돼야 되고 과반해야 되고 이러면 엄청나게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립니다. 예. 반대파도 포용해가지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가자 뭐 누구도 끌어안고 누구도 끌어안고 이렇게 가는데 큰 마음에서는 그 민심 탄핵하고 싶은 이 민심 견제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 이 마음을 믿었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마음으로서는 당내의 어떤 개혁하고 싶은 당원들의 그 당심 이거를 철저하게 믿고 다 보면 이 사람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다 경선에서 진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을 믿고 뚝심 있게 갔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그 해안이죠. 해안이고 뚝심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앙이야 신앙. 진짜. 당내 권력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인위적인 이제 물갈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공정권을 쥐고 국민의힘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한동훈이 이제 쭉쭉쭉 날리고 뭐 제대로 날리지도 못했지만은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이재명식의 어떤 공천혁명은 철저하게 당원 중심의 공천혁명이었다는 게 좀 의미가 크다고 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사실은 공천권을 행사한 게 딱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 행사한 게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바람에 네. 어쩔 수 없이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네. 당의 룰 절차에 의해서 네, 절차에 의해서 시스템에 맞습니다. 의해서 1차로 걸러지고 네. 그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저는 당원 중심, 국민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이번에 총선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건 앞으로요 민주당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네,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당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당대표가 이제 등장하기 어렵다.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더 발전되는 형태로 네. 갈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은 더 좋은 인재들, 깨끗한 인재들을 더 선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됐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200명이 됐건 뭐 300명이 됐건 간에 민주당 의원들은요 당원들, 국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당원 눈치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재선, 삼선 이렇게 예. 도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4년 동안 당원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른바 수박 문제가 벌어진 게 그거잖아요. 야, 우리가 뽑아줬더니 예. 가서 니들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 기뽑힌 분들은 다 네. 경선을 통해 맞습니다. 선발이 됐기 때문에 예. 기득권의 눈치가 아니라 당의 눈치,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럼 또 깨끗한 정치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예. 오늘 나간 김에 조금 더 나가보죠, 뭐. 예. 제가 오늘 진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모든 하인 맺히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984명 동접입니다. 아이고. 16명만 더 있으면 5,000명 돌파! 아, 예. 좋습니다. 가봅시다. 두 분이 오늘 한풀이를 하시는. 예. 오늘 제가, 예. 제가 1년 동안 성수대로 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4월부터. 5,500명! 이야! 계속 하십시오. 네. 슈퍼챗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처음 봤어요, 제가.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권윤지 후보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김성수 TV 시사 독설 시간이고요. 지금 무려 5,400여 네. 명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당 기호 29번 지역구 8번 소나무당 비례대표 5번 후보 권윤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도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권 후보님, 지금 소나무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어제까지 소나무당이 네. 굉장히 뜨겁게 돌풍이 일고 있었다라고, 네. 최한욱 평론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보셨죠? 네. 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원래 살아 있었지만, 왜 살아나고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SNS나 유튜브를 통한 이 선거 운동이라는 게 아직 법이 완벽하게 지금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우리는 오늘 방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네.
캠프 동료나 개인적으로 잘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선관위의 검토를 오전에 받고 예. 그 투표 동료 방송이 당사 송출 가능하다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희가 네, 선거복을 입고 송영길 TV 통해서 그 투표 전까지 아마 이제 방송을 같이 함께 할 듯합니다. 우리 오늘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반드시 국회에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네. 나눴는데 광주 분위기는 네. 어떤가요? 광주가 지금 이제 광주에서 사실 이 조인철 후보 관련해서 이 후보가 뭐 도망도 다니고 뭐 어제는 뭐 누가 지원 유세를 온다 만다 뭐 이제 조금 잡음이 많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은 송영길이라는 그 정치인의 그 무게감과 상징성에 비하면 대세에 지장 없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투표를 최대한 많이 이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예. 이제 다들 마지막까지 이제 투표 동료 총력전에 임하고 계십니다. 예, 투표하면 진짜 송영길 대표가 됩니까?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예. 저희 당 소나무당. 투표해 주시는 분들께 사표 안 되게 하겠다고 정말 약속했습니다. 예. 지금 그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네. 이제 광주 서구 갑에서 선택을 받는다면 그건 네.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사건이죠. 사실 이제 뭐 검찰이 어떤 표적 수사, 기획 수사 그리고 뭐 판사권 남용 등으로 지금 뭐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가 모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어제 하루 못 하셨지만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한 상황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뭐 피해자로서 이제 선거 운동조차 이제 못 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서 홀로 이제 창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제 즉각 풀려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모시고 저희가 우리 당의 또 특수성, 어떤 서사, 또 이제 타 당과의 또 차별성,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논해보고 그걸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러려고 합니다. 예, 뭐 소나무당을 찍으면 사표된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 이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라는 공간이 뭐 누군가가 이제 누구의 발언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죠. 이제 개인 유저를 그냥 사칭하게 되면 그거를 사칭했는지도 모르게 되는 예. 이제 그런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보는데 좀 이상한 시점에 이상한 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몇 번 눈치는 챘습니다만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대응해서 뭐 다른 글을 올린다던가 누구한테 시켜서 뭐 글을 올리게 한다던가 그런 사술을 전혀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전공법대로 간다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동에 이제 사실은, 지지자님들께서 이제 넘어가실까봐, 그러니까 누구나 불안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럴까봐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해 주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심자, 소나무. 더 하면 이긴다. 우리가 투표하면 이긴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길게는 네. 연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리의 김성수 TV 억강부약. 네. 저희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권윤지 후보였습니다. 자, 여기 그 최양 평론가님이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투표창 저 채팅창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비례투표에서 사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소나무당이 2.9%밖에 못 얻어서 사표다라고 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한테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표가 왜 나와요? 피해를 이런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없고, 동물은 예, 얘기한다. 본 적이 없.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빠지는 거고 그 비율을 다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3% 이상 득표한 정당들이 표를 나눠 갖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손아부 당에 투표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눠지게 될지는 뭐 그걸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손아부 당에 뭐 2.9%를 예를 들어서 던지셨는데, 예. 손아부 당이 원내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예. 나머지 정당들이 같은 비율로 예, 나눠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쪽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민주당 쪽에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단언할 수가 없어요. 비례 후보의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몰빵하시거나 조국혁신당에 열심히 투표를 하시면 본인들이 석수를 한두 석씩 더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게 뭐 날아간다 이런 게. 그리고 전체 민주진보진영의 파이가 지금 거의 55%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민주진보진영 전체로 봤을 때는 소나무당이 2.9에서 좌절하더라도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민주진보 전체가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최현욱 평론가님? 전체의 전 파이는 크게 줄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흑색선전이고 예. 그 일부 유튜버들이 저는 이번에 소나무당 현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자들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어? 기자가. 기자가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기자가. 기자가 아니라 저건 괴 생명체 아닙니까? 골룸이라는 그런 생명체. 골룸입니다. 열린 땡땡TV라고 하는 곳의 기자입니다. 전에는 땡땡나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기자가 저러고 다니고 있어요. 저거 허위사실입니다. 저거 사실 소나무당이 선거법 위반. 저 선거법 위반이고요. 소나무당이 저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되는 거예요. 왜 저러고 다닙니까? 그리고 제가 데이터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면, 예, 예 데이터로 분석을 해드리면 소나무당 지지율이 이제 두 차례 정도, 세 차례 정도 잡혔어요. 예. 하나는 이제 창당 직전에 소윤기 신당이라는 그 명칭으로 해서 잡았을 예. 때는 이제 3%가 넘는 예. 이런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깜깜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두 개의 예,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 1.9%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소나무당은 거의 왕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디어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중심으로 뉴미디어 중심으로 지금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양상인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일부 유튜버들조차 민주진보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저러고 있냐고요. 외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을 하는 이런. 공격을 하잖아.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전 송영길 대표가 뭘 잘못해서 공격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심지어는 대형 유튜버들, 민주진보진영에 이제 이름 알 만한 이런 유튜버들이 다 외면을 했어요. 예, 네, 당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제일 고생하시는 민주당 정치인인데, 뭐 전혀 자제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도, 예컨대 우리가 아는 뭐 큰 채널들, 뉴스공장이랄지, 뭐 이런 채널들, 이동형 TV랄지, 전혀 소개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9%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잠재력이 강한 정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뉴미디어와 그러니까 저는 공중전과 지상전의 싸움이었다라고 보는데 미디어 전쟁에서 조중동과 뭐 이런 거대 채널들이 맹폭격을 해준 조국 신당이 초반에 확 치고 올라갔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힘이 약해지는 이런 자. 양상이 나타났다면 소나무당 같은 경우 뉴미디어 지상전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런 당은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강해지는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요 이 분석 여러분 저 최현욱 평론가의 분석 정치 평론가로서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표를 갖고 왔느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의 그 지지율을 갉아먹었어요. 사실상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 표를 가져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표가 되더라도 누구 손해입니까? 개혁신당 손해고 새로운 미래 손해고 자유통일당의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표가 돼도 걔네들을 죽이는 거고 이득이 되면은 민주진보진영에 큰 힘이 생기는 건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정치공학도 모르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자체 조사를 보면은 3%에 거의 근접한 이런 여론조사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면요. 투표율을 보정을 하면 투표율 70%라고 가정을 할 때 30% 정도도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 중반대를 지난주에 이미 기록을 했다. 근데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 생각에 3% 투표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사표 드립을 하는 선동에 분노하신다면 지금 전화를 들어서 투표를 하게끔 독려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건 범죄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감 때문에 일어난 범죄예요. 저들이 민주진보진영이 아니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동훈과 윤석열한테 정말 위험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사주를 받아서 행동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인데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네. 자, 12시까지, 예, 투표율이 17.4%가 나왔습니다. 12시까지의 투표가 17.4%가 나왔고, 실제로 지금 투표율의 그 상황들을 보면, 초반에는 살짝, 투표가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열심히 지금 투표 독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지금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표율이 합산이 됐네요. 합산이 돼서 4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7이면은 이 추세대로 간다면 70% 무조건 넘습니다. 네. 예. 아, 정말 대단한 예, 투표 혁명이에요. 여기입니다. 혁명이 야, 일어나고 있습니다. 70% 넘어가면 아, 200 됩니다. 예. 네. 지금 21대 총선 때 1시까지의 기준이 49.7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1시가 안 됐거든요. 1시가 안 됐는데 43.7. 그래서 1시까지 기준으로 하면 이 49.7%의 투표율을 21대 총선의 투표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초반? 네. 네. 저는 뭐 71.3에서 72.9 사이가 될 거다. 네.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71.3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거기 그 수치를 기록하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네.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예. 72.9까지 가면은 거기에 더움이 붙는 거예요. 예. 소나무 몇 그루 들어온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흥미진진해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하셔가지고 72.9까지 예. 끌어올려가지고 다양한 메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 아까 이제 그 당대표 네. 한번 네. 다시 출마하셔야 되지 않냐 이 네.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 이도영 작가가 민주당에 5명을 꽂으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 예, 네. 조국 혁신당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왜 이런 얘기를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 게 일단 진보당이 내석 유력입니다 지금 예. 진보당이 내석 유력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두 개 비례 두 개 예. 그다음에 새진보연합이 뭐 2석 유력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군소 정당들이 6석을 가져가게 돼요 예. 그러면 15석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예. 이 진보 정당들과 연합 교섭 단체를 구성을 해도 예. 교섭단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송영길 소나무당이 뭐 한 5석 정도. 예. 요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송영길 소나무당이 이 원내 교섭단체를 조국과 송영길 투톱으로 이끌어가는 체제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꺼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송영길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나무당 5석 만드는 게 이재명의 방풍님을 만드는 거다. 그렇죠. 방파제를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탄핵의 예인선 얘기 정권 조기 이정식의 예인선이 되겠다. 네. 검찰개혁의 예인선이 되겠다. 이 얘기를 쇠빙선이 되겠다. 조국혁신당에서 많이 쓰고 네.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신뢰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소나무당은 정체성 자체가 탄핵이라는 거예요. 이 당의 존립 이유 자체가. 그래서 좌우합작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이번에 여러분들 좌우합작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재밌는 사례가 있는 게 조갑재 씨가 민주당에 투표를 했어요. 태어나서 민주당에 처음으로. 투표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 그거 진짜 자료가, 아, 자료 안 갖고 왔다. 이런. 예, 예, 찾아보십시오. 조갑재가 네. 루리웹이나 뭐, 딴지나 이런 데 가면은 있을 겁니다. 네. 구글에서 그 검색을 하면 조갑재 민주당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요. 조갑재가 고백을 했어요. 참담하다 그러면서 보수는 없다 선언하면서 자기는 지역구 민주당을 찍었고 그리고, 비례를 개혁신당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게 소나무 효과, 변희재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본수 인사들조차 탄핵 대열에 동참을 하니까 네. 이 사람 자신감이 생기는 거 조갑재 같은 사람들도 네. 야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정권인데 야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탄핵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소나무 효과 이런 것까지 끝까지 끌어올려서 네, 저는 보수 진영까지 자 저기 보십시오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수 안 찍었다 평생 보수가 민주당 찍었다 예. 피눈물 삼키면서 민주당 찍고 개혁신당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요가철 씨 사례하고 비슷한 건데 심평 변호사 예. 이른바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죠. 예. 지역은 국민의힘 찍고 비례는 새로운 미래를 찍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과 새로운 미래. 윤석열의 멘토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이 어떤지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한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한테 표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디에 투표를 해야 되는지 새로운 미래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 힘을 좀 모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가서 투표를 하시라. 자, 지금 얘기 이슈를 갖다 조금 그 빨리 좀 전개를 시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김건희가 투표를 했다 그러죠? 근데 김건희도 파란 계열 옷을 입고 사전 투표를 마쳤다. 뭐야 이거? 항복 선언인가요? 아니, 일단 전화해서 일종의 항복 선언? 찬용종 이거야? 네, 전향 선언. 와. 어? 아니 탄핵은 괜찮다. 내일 간방에만 간방에만 안 들어가게 해줘. 내일 모레 아마 특종 기사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예. 민주당 입당. 예. 조국 혁신당 아닐까요? 조국 혁신당에. 아. 예, 조국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럼 남편은 그리고, 남편을 버린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원래 외모로는 조국 쪽이 네. 김건희 취향이죠. 아, 뭐 그렇긴 합니다. 사실 마음은 조국 쪽이. 어떻게 살다 보니 예. 예, 이게 뭐 묘하게 인생이 꼬여가지고 예. 예. 이게 동거하다가 살게 됐는데 예. 투표 열기가 아니 지금. 민주당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희 하남의 분위기 약간 좀 전해주고 네, 가고 하남 싶은데 분위기 한번 보죠. 하남 분위기 약간 그 저 동영상 보시면 어제 이제 마지막 자, 유세를 했어요. 동영상 띄워주세요. 백문이 불여 일 동영상 분위기. 네. 백문이 불여 일견 네, 동영상 하남의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자 지금 이 순간 전국 투표율 51.4% 예. 돌파했어요. 51.4%면 예. 총선보다 한 총 저번 총선보다 2% 정도 더 높은 건데 그러면 근데 68.9% 예, 68은 넘었다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1시가 안 됐어요. 집계가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1시 기준이 아직 안 나왔는데 51.4%를 넘었고 지금 넉넉히 52% 3%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1분 사이에 계속 집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그 차이 4% 정도였는데 그게 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같아요.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0%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아. 들어주십시오. 피디님. 예. 교. 하남 갑에서 마지막 유세하는 현장에 저렇게 지금 즐거워들 하고 계시고 엄청난 열기입니다. 승리를 예감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지는 선거에서 저렇게 못해요. 그럼요. 아, 그럼요. 저희 춤이 안 나오, 안 그럼요. 나오지. 한동훈은 마지막 유세를 취소하고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탈진했다 그러는데. 네. 야, 저희... 막말하는 하고 탈진하냐? 막말하는 하고? 야, 6,900km를 갖다 달려봤어, 네가? 아, 그럼 김성철 평론가님 삐뚤어지게 보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니, 200석이 넘어가는데 탈진하지, 사람이. 혼이 나가지고, 혼이. 아. 저의 지지자분들이십니다. 네. 저분들이랑 함께 이제 동고동락 하시는 네네, 동고동락 하셨던 분들인데 아 진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개혁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참 하남 지금 선거가 중요한 것이 네. 추미애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국회의장 유력하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네. 당대표도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죠. 먹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탄핵 안에 네. 망치 두들기 사람 맞고 있는. 아 그럼요. 네. 결단력 있으신 분 네. 필요합니다. 패스트 트랙 같은 것도 이제는 뭐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 3분의 2예요. 200석 이상이라면. 아까 당대표를 자. 해야 되는 두 번 또 하나의 이유는 총선까지가 정치의 계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총선 이후가 진짜 정치의 계절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탄핵하고 조기 그럼요. 대선 가고. 그럼요. 아 이거는 이제 정치의 계절이 이제 시작이에요. 총선 그렇죠. 끝나면.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끌려면 정말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 200석이 넘어갈 경우에 200석이 넘건 안 넘건 저는 국민의 요구는 이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탄핵시켜라 지금.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요구다. 그래서 200석이 못 넘어가면은 뭐 하야라도 시켜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다. 네. 설령 탄핵이 안 돼도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을 쥐고 흔들고 다시 재의가 왔을 때
윤석열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는 200석만 가지고 있으면 윤석열을 쥐고 흔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 지금 한시 정각인데요. 네. 아직까지 직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데 53.1%. 야. 이러면 오히려 더 증가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49.7%가 지난 21대 총선 때 기록인데 53.1%. 그러면 대략 한 4% 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70%는 무조건 넘는다. 그러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 집계 중이에요. 아직까지 집계 중.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예. 진짜 김민석 무당설. 예.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71.3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유지되면은. 야. 예. 왜냐면 31.3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평행선으로 가버리면 71.3 나올 수도 있는. 최한욱 무당설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봐요. 여기는 72.9. 72.9. 네. 그러면 소나무 다섯 개 심는다. 72.9. 소나무 다섯 개를 막. 이게 왜 소나무 다섯 개가 되냐고 뭐냐면 72.9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네. 투표 안 할 표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원래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국민의힘 찍을 표들이 다 나온 게 저는 70% 초반대라고 보고 이야. 거기서 한 2% 정도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소나무당 쪽으로 유입이 된 표의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야, 광주 투표율 보십시오. 광주 투표율이 지금 현재 56.7인데 예. 광주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변변찮은 후보를 낼 때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많아갖고 투표율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전남이 1등이고 전북이 2등이고 광주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1, 2, 3등이 지금 전남, 전북, 광주예요. 와, 놀랍습니다. 세종까지 거기에 같이 가고 있네요. 지금 목포가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예. 뭐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지금 목포 분위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소용길 효과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서서히 네, 네, 네. 그리고 광주도 이제 투표율이 높은 걸 보니까 사실은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소나무당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막판에 예, 호남은 예. 예. 그리고 제가 뭐 그쪽 판세 지역 판세 조금 말씀드리면은 소용길 후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께자 예. 예, 뭐 분석입니다. 예. 그야말로 맞붙었다 이런 예,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완전 딱 붙었어요. 목포는 5%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한 5배 정도, 4배 정도. 아, 5배 정도가 되겠네요. 네.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 자릿수대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추격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자릿수 좁혀졌다라는 건 추격권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쪽에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저쪽 그 국민의힘 측의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근데 100 아래로 내려간다는 엄청난 공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언론인, 유력 언론인으로부터 통화를 좀 했는데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서초을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서초을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초을에 지인이 있으신 분 이 전체 네. 화면 보여주세요. 전화 한 통도, 문자 하나 더. 지금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네. 반드시 서초을에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분이 네. 그 서초을의 분위기를 전해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홍익표 우리 의원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는 완전히 사색이 돼가지고 예. 그냥 사람이 탈진을 했대요. 예. 탈진해서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분위기가 다 홍익표의 분위기라고. 예. 그분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질까봐. 거기 그 앵커죠. TV조선 앵커. 예. 신 앵커가 거기 나와 있는데. 집계 완료됐습니다. 집계 완료됐더니 53.4%. 한시 기준 53.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그 21대 총선보다 4% 정도, 3.8%군요. 3.8% 정도 높은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6시간 됐어요. 특히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뒷부분에 더 그 투표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6시까지 가게 되면은 70%를 넘어서 71이냐 72냐 진짜 이걸 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투표율 관련된 또 디테일한 분석 하나 해드리면요. 예. 1시 지금 기준 발표가 됐는데 네. 1시 이전에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이 투표를 한다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가시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젊은층들은 보통 한 두세 시 되면 이제 슬슬 나와가지고 예. 예. 어제 이제 술 잔뜩 어제 제가 술집을 돌아보니까요. 밤 늦게까지 축제 분위기야. 진짜 술집에 꽉 찼어. 꽉 찼어. 자축하는 분위기. 응.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절반은 정치 얘기하고 있어. 네. 그렇게 정치 얘기를 신나게 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좀 우리 표가 쏟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투표는 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여기서 더 좀 주마 가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계속 몰아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잡 뭐냐 칠 때 네. 이제 끝장을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때려놔가지고 뭐 199석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투표장에 가요. 어라, 그럼요. 나도 이 이벤트에 빠질 수 없어라. 그렇지. 역사의 주인공이 겁니다.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더 투표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오늘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200석을 예, 야권이 다 가져가는 뭐 이런 선거는 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선거를 하는데 그런 역사적 선거를 하는데 빠졌어? 쉬었어? 쉬었어? 이거 두고두고 쪽팔린 겁니다.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물어볼 거예요. 어 아빠 어 이때 어 저기 투표를 갔다가 아빠는 했었어? 이 역사적 중간에 투표했었어? 아니 술 처먹고 잤어. 이거는 1945년 8월 14일 날 전향한 거랑 똑같아요. 맞아. 야, 기가 막힌 비유다. 아니, 정확한 비유다. 1945년 8월 14일 날 전향을 한 거야. 야, 제가 그때 그 역사책을 좀 보니까 45년 8월 15일 오전에 응. 전향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실존해요. 장식의 명하고. 예, 그러니까 아니 나오는데 경찰서에서 걔 전향서를 쓰고 나오는데 예. 히로이토가 항복연설이 방송이 되는 거야. 나오고 길 걸어갔는데. 예. 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짜로. 예. 김최평님, 척박한 땅에 소나무 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의도 소나무 두 그루 가능하겠죠? 저는 내일 밤 서울 갑니다. 손혜원 TV에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나무당 찍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프 림님께서 보내주셨고요. YMB님께서 소나무당이 투표해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예, 한석에서부터 세석 가져옵니다. 소나무당 29 뭐 얘기해 주신 분이 있고요. 봄내님 민병석 후보님 의견에 전적 동의합니다. 바로 당대표를 연임해야 된다는 그 의견에 전적 동의한다고. 느티나무님도 소나무 색으로 심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동접 세상에 5,500을 넘겨서 잠깐 지금 주저앉았는데 5,500을 넘기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점심 때다 지금 방송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김성수 TV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소나무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국회 행정 차원에서도 두 사람 필요합니다. 예. 그 최대집과 변희재. 왜요? 한 명 격투기. 한 명 격투기. 여기 이제 탄핵안을 이제 통과시킬 때. 야. 네. 아, 격투기. 예, 네, 꼭 필요한 인물들이 아닌가 저는. 네. 야. 아니,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되실 때, 이분들 봤잖아요. 예. 심지어는 뭐 나경원 씨가 빠르들고 나오고 이런 것까지. 예. 물론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서 뭐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것이다. 몸으로 막아줄 뻔. 자,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설문조사가 6,700명이 넘게 지금 참여해 주셨습니다. 200석에서 209석 사이를 41%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10석에서 219석 사이 27%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려 220석 이상을 예언하신 분도 25%나 됩니다. 이야, 지금 놀랍습니다. 200석 이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7%밖에 없어요. 이야, 지금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을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몇 석 보세요? 이제 만원빵 해야 되는 건가요? 만원빵이 뭐야? 소고기빵이지. 아, 소고기빵입니까? 예. 아, 저는 소고기빵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양문석 후보님 먹고 튀었어. 양 후보님 불쌍해. 좀 너무 그러지 마. 요즘 너무 마음고생 많았어. 양문석. 저는. 양문석 어제 또 큰절하는 거 보고 그냥 눈물 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202 예상합니다. 야당의 모든 합의 202석. 202석. 아,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네. 소고기 사주시려고 그런 거죠. 아. 소고기 사주시려고. 마음 이제 내가 한번 이분들한테 쏴야 되겠다. 제대로 쏘고 싶다. 네, 쏘고 네. 싶다. 예, 202석. 네. 예. 야당의 합.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야당의 합이라고 할 때는 개혁신당이나 네. 새로운 미래는 그렇죠. 빼는 거죠. 아니 거기 다 들어가야죠. 거기까지 다 들어가서? 네. 거기 다 들어가고 202석.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소고기 사실 건데 진짜 찐우에서 우리 먹을 네. 거예요. 네네. 네. 예. 여당이 98석. 나머지가 예. 아, 90 그러면 7석이 되는 건가요? 아, 98석이 되는 거죠. 98석이 되는 거죠. 98석이 되는 거죠. 여당 98석? 네. 여당 예. 98석. 이게 상당히 저는 위험한 예측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아니, 무조건 뭐 사시겠다는데. 그런데 이제 개혁신 보수적으로. 자, 요 타임에서 여론조사 꽃의 그 예상 표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 예상표입니다. 네. 자, 이 꽃의 예상표를 보면은
서울 뭐 이렇게 쭉 가는데요. 예. 마지막만 보자고요. 216. 216. 그러니까 저기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소나무당, 그리고 개신당, 뭐 새로운 미래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뭐 녹정당 야권 다 합한 거예요. 네. 그래서 216 대 84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는 84석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중요한 거는 저기에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84에서 더 넘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저 정도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가더라도 200석은 민주 진보 진영에 유지가 되는 이런 석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84대 216. 이게 여론조사 꽃의 상태인데 여론조사 꽃은 약간 뭐 진보가 과표집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박시영 대표가 예. 그 본인 채널에서 예측을 했는데 아마 여론조사 꽃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역구만 민주당이 177석, 그다음에 진보당이 2석, 새로운 미래가 1석, 이렇게 해서 지역구만 180석을 예. 보수적으로 본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하긴 그 새로운 미래 1석이 김종민인데 김종민은 예. 지금 파란색 옷 입고 다녀요. 민주당 제발 들어가게 해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김종민 의원 네. 좀 꼴 이제 혹시 또 올지도 모르니까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나갔다 오면 또 사람 되는 경우 있어요. 예, 네, 그런 집 나갔다 온다고 사람 되겠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나이가 60이야.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그 더러운 미래인지 거기 있어봐야 네, 이거 비전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8원어 지금 슬슬 갈아입고 네. 당선되면 제가 볼 때는 복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네. 뭐 민주당에서도 뭐 웬만하면 받아주는 방향으로 예. 못 이기는 척. 예. 그 대신 반성문 같은 거 받는다든지 서약서를 받아요. 예. 다시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한테 할 말을 할 게 있으면 빨아주는 말만 한다. 이렇게 서약하고 들어오는. 아니면 거.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서약 가지고 오는 거 신뢰하기 힘드니까 여기 하나 우리 걸고 나는 수박이 아닙니다. 예. 국회를 한 바퀴 돌다든지. 나는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호원이 되겠다. 이런 건 어떠세요? 대신 뭐 맞아주기 뭐 이런 거 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박시영 대표 이제 네. 분석을 보면 이제 비슷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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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민병수 후보님이 예측한 네. 거하고 네. 비례를 합치면 이제 180석에다가 네. 비례를 합치게 되면은 한 205석. 그렇죠. 예, 뭐 205, 206석 뭐 이 정도. 예. 지금 보고 25, 26 정도를 보는 거니까 205석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박시영 TV는. 그런데 최한우 평론가님, 자 이제부터 시작. 아, 저는 210석. 210석. 근데? 네. 오늘 바뀌었어요. 오늘 또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몇 석으로? 211석. 211석. 마지막 1위? 송영길? 아니요, 1 왜 들어가야 되느냐? 왜? 한동훈이 11시에 튀었어요. 이걸 보면서 또 감이 왔어. 어? 아, 11시에 튀는구나. 아, 11이구나. 야, 한동훈. 이런, 이런 비과학적인 TV에 출연하는 게 갑자기 조금. 자괴감이 드시나요? 네. 네. 청궁의 시대입니다, 지금. 예, 지금, 이거 좀, 그,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분석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방송을 좀 슬슬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0석이 넘으면 제보자객스 귀국해서 소고기 파티를 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가볼게요. 마지막 이슈가 바로 한동훈이 유세 현장 기자도 한동훈이 이상하다. 결국 일정 취소. 일정 취소를 밤 11시에 한 줄 알았더니 그 전에 했네. 이 기사를 갖다 PD님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서 전체를 갖다가 다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한동훈이 계속 굶다가 5kg가 빠졌고 그래서 탈진해가지고 쓰러질 지경이 돼서 이제 계속 유세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믿겨지시나요? 에이, 그 우리 추미애 후보님도 58년 개띠신데 어제 밤 늦게까지 하셨는데 네. 젊은 양반이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그 무너진 거죠. 권윤지 후보는 43kg에서 39kg가 됐어요. 아유, 그런데도 그냥 뛰어다녔어요. 네. 물론 젊어서 그렇다? 한동훈은 5kg 빠졌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봐서 5kg 빠진 거 안 보이던데 5kg 빠져서 그 가다 벗은 거 아니야?
아. 가발하고 신발에서 내려오면. 신발에서 내려오면, 아, 진짜. 거기다 갑바 옷도 있잖아. 아니, 저는 근데 저기서, 아. 저는 뭐, 신빙성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 예. 한 일주일 정도 밥을 못 먹었을 거다. 예. 밥이 넘어가지가 않는다. 예. 이게 사실 이 판세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백선이 붕괴된다라는 내부 보고서가 있었고, 예. 그때 이제 90석에서 95석 사이,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한동훈 이 선대위원장이, 멘붕 상태가 와요. 예. 그게 한 2주 전 정도 그 보도가 나왔던 게, 그 정도로 기억을 실제로 합니다. 김태형 소장도 제 멘붕 됐다라는 진단을 이미 지난주에 내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아무 막말 대잔치가 시작돼요. 그렇죠. 독설이 시작되고, 뭐 그냥 이재명 대표건 조국, 뭐냐, 대표건, 뭐 보이는 족족, 예. 예. 민주진보 지정의 정치인들을 막 씹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도 판단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몸부림 수준에, 발악 수준에 이런 선거전을 했어요. 그럼 탈진하죠. 오전에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오후에는 200석을 지켜주세요. 아, 200석이 아니라 100석을 지켜주세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멘붕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진짜 탈진했다. 그게 이유다. 실제 정신적으로 저렇게 스트레스가 오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네. 탈진해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코마 상태죠. 정신적인 코마 상태가 맞죠. 네, 저거는 이제 현장을 뛰다가, 아, 이제 그 본인도 아마 느낌이 왔을 거예요. 느낌이 근데 왔고.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한국경제 저 기사를 보면서 탈진은 아니다라고 봐요. 네. 한국경제, 탈진이라면 저렇게 구구절절이 그 저, 어? 한동훈이 5kg나 빠졌고, 어저께 밥 먹을 때도 밥은 못 먹고 콜라만 마셨고, 컵라면을 갖다가 먹는 모습이 잡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왜 대신해 줍니까? 쟤는 어제 비상상태로 회의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 호주 가려고. 호주를 갈지. 호주는 범죄자들이 가는 건데잖아. 제가 파리 추천합니다. 파리. 예, 당모이 되기 좋은 동네죠. 아, 보통 2인자들이 까불다가 예, 예. 당모이로 발견되는 곳이 이제 파리다. 파리. 예,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제보자 X도 지금 어제 그거를 우려를 하는 트윗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밤 일정을 취소한 거 출국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어? 사실은 출국을 당일날 하면서 굉장히 그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도망가다시피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안철수라고. 안철수가 선거 말아먹고 그 선거 당일날 출국을 하잖아요. 그게 출국 금지될까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 예. 기억이 나고요. 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화장실이 급했겠죠. 요새 일정 취소. 네. 화장실을 우리 두 시간 동안이나 가. 그렇죠. 우리 가진 자. 변빈가 보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네. 마지막 4천 명이나 되는 분이 아직까지 이 네.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을까 이걸 갖다 궁금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탈진이 맞다. 맞잖아 탈진. 저게 밥을 처먹으면 이상한 놈인 거예요. 이상하네요. 밥이 넘어가. 그 사람 새끼면 밥이 넘어갑니까? 예. 아 그만큼 이제 포기했다는 거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극우 보수 세력, 수구 세력에 관뚜껑을 지금 닫아준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인간 새망치다. 네, 자기 머리로 관뚜껑을 쾅쾅 닫아주고. 최대집 대신에. 예. 그리고 저는 선거 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사실 집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초반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무리 지금 어려운 선거가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초짜를 근데 정치 초보를 아무리 정치가 우습다고 해도 그런 초짜를 앉혀놓고 이 어려운 선거를 저는 그냥 지휘를 할 수 있다 이것부터가 오판이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 우리 저 대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필이 그렇게 칼럼을 썼겠어요.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왔다. 자진 사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당하지 말고 자진 사퇴를 하면 뭔가 싸울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진 사퇴론을 거론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태를 지금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네. 그 기사를 썼을 때 무렵이 내부 보고서 나온 직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진짜 네. 탄핵이 되고 또 한 번 네. 탄핵을 당하면 네. 보수 세력 전체가 제기 불가능한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준석이니 유승민이니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지분이 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50여 년 동안 어쨌건 한국의 주류를 형성해왔던 이 세력들이 이 독재 세력들이 이제 퇴조하는 상황이 저는 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조선일보에서는 차라리 물러나라. 그렇지. 이런 코칭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가 예상컨대 뭐 영예로운 퇴각이니 질서 있는 퇴각이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말 하는 자가 밀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카드가 저는 요 문제 가지고 좀 신랄하게 좀 비판하고 있는데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국혁 신당, 조국 대표 자꾸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개헌하라고 이렇게 투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은 불가능합니다. 중요 주책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거는 탄핵이 불가할 때. 그렇게 추진해도 될 문제지 탄핵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헌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헌재가 보수화돼서 개헌을 하자? 이거는 헌재가 탄핵을 안 시키면 우리가 헌법 재판관들 다 끌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과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두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탄핵을 시키는 건 국회의원들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시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들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배반하는 순간 니들 끝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싶어? 용산 가가지고 끌어내리는 걸 보고 싶냐고. 알아서 판단을 해야지. 헌법 재판관들이 세금 처먹고 거기서 있으면.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의 이 예상이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것이 박근혜 탄핵 때 또 헌재는 보수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김성수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대로 민심의 그럼요. 예, 이 농도에 따라서 헌재는 그걸 따라가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조직이야. 이거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날 거를 방지하자는 그런 완충지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새끼가 재판관이 됐다면 그 자식부터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정도 판단도 못하면서 거기에 앉아있으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거 일배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눈치는 또 빨라요. 아, 그러면 살 길 죽을 길 잘 찾아갑니다. 심지님. 짜왕과 김성수 평론이 있어서 숨쉬고 있다. 역사적 투표날이 될 거다. 놀랄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구름똥님, 송고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려요. 고건프님도 선명야당 210석 이상, 소나무 3% 이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혁명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위대했고 결국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국민들이 이재명을 구했고 조국을 구했듯이 송영길을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촛불혁명은 지금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반동을 꺾고 혁명을 완수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로 이룩하는 선거혁명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교과서에 실려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K-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6시까지 시간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투표를 해서 혁명의 마침표를 여러분들이 찍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네. 덧붙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요. 200석 주장하는 사람들 미친 놈들을 취급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네, 이 수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 저희도. 네. 저희가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그거 하면 200석 된다고 저희 줄기차게 주장했잖아요. 병미표 예의했던 최병천 이런 자식들 어디가 있어 지금? 그런데 지금은 200석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최병천, 예. 엄경영 둘이 있어요. 이게 정치에 주는 본질이라고 봐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자, 즉 국민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시면 그것이 저는 역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200석 초반을 예측했지만 예. 더 많은 분이 투표해서 80%가 된다? 210석, 20석? 나옵니다. 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네. 예. 저는 오늘 밤을 그렇게 네 자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혁명 전 야라고 예.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종료. 지금까지 7,820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김성수 TV의 기록입니다. 3번 200석에서 209석을 40%가 선택해 주셨고, 2번 210석에서 219석을 27%가 선택해 주셨습니다. 200석, 220석 이상을 25%가 투표를 해주셨고, 200석 이하를 7%가 투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리고 김성수 TV 물러갑니다. 저희는 이제 4시에 뉴탐사에 출몰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5시 4시부터. 아, 4시부터. 4시부터 출몰해서 저는 4시부터 들어가고 이제 5시에는 또 최한욱 평론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로테이션으로 새벽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개표 방송하는 채널들 또 뭐 공중파도 예. 대표 이재명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 우리들의 삶, 자녀들의 미래가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웃의 투표를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끝내려고 네. 하는데 전화 끝내려고 하는데 예, 민주당사에서 전화가 와서 연결해봤습니다. 예. 아,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또 뭉클하네요. 그래서 예, 뉴탐사에서 예. 대한민국 최고의 개표 방송이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니까요. 예. 개표 방송은 꼭 뉴탐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러갑니다.